길거리에 완전히 봄이 활짝 폈네요. 화분에 있는 건데요. 무슨 그릇가게 앞인데 꽃이 아주 노랗게 잘 피었어요. 얘는 약간 관목성 그 초질성 약간 희한한 그 성질을 가진 식물인데요. 원래 초질성 식물인데 크면은 약간 나무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쌀이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죠. 그런데 색깔이 꽃 피는 색깔이 쌀이나무는 분홍색 꽃이 피죠. 근데 제니스타는 이렇게 노란색 꽃이 펴요. 꽃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이 제니스타는 줄기가 만져보면 각이 져 있어요. 살짝 무슨 세로 줄무늬도 있고, 저 줄기 보면 녹색 바탕에 녹색으로 된 그 세로 줄무늬가 있어요. 줄기 잘 보이세요?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이 제니스 우리나라 쌀이나무가 빗자루로 묶어서 썼듯이 이 제니스타도 서양에서는 빗자루로 만들어서 썼다고 해요. 봄꽃 구경하세요. 확실히 봄이네요. 지금까지 길거리 화분에서 살고 있는 제니스타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